안녕하세요, 임준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2과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공부하고 있고요. 오늘은 지하철을 잘 타고 싶어요. 이렇게 두 번째 대화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재 17,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자, 이 대화문에서는요, 지하철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. 유빈 씨와 제니 씨의 대화인데요. 유빈 씨는 한국 사람이고 제니 씨는 외국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니 씨가 지하철을 잘 타고 싶어요. 어떻게 타면 돼요? 그랬더니 유빈 씨가 문이 열려요? 타세요. 그러면 돼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제니 씨가 아예 그거 말고요,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유빈 씨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?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. 유빈 씨, 지하철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지하철이 와서 문이 열리면 그때 타면 되죠? 아니, 장난하지 말고요. 벌써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철을 갈아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지금도 가끔 반대 방향으로 탄다니까요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면 갈아탈 때 좀 긴장해요. 잘못 타기도 하고요. 많이 타보고 모르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그 말을 들으니 좀 힘이 나네요. 아,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새로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어요. 자,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제니 씨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. 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 여긴가? 여긴가? 잘 못 타요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걱정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유빈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? 한국 사람도 여긴가? 여긴가? 잘 몰라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더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자, 봅시다. 유빈 씨, 지하철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지하철이 와서 문이 열리면 그때 타면 되지요? 이렇게 얘기했고요. 아니, 장난하지 말고요. 벌써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철을 갈아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지금도 가끔 반대 방향으로 탄다니까요.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습니다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면 갈아탈 때 좀 긴장해요. 잘못하기도 하고요. 많이 타보고 모르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이 방법밖에 없어요.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. 고마워요. 그 말을 들으니 좀 힘이 나네요. 아,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새로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어요. 아, 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. 원래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건요,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이쪽인가? 이쪽인가? 이렇게 헷갈릴 땐요, 남자를 찾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남자 멋있다, 저 남자에게 말을 걸고 싶다, 이럴 때요, 그 남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. 유빈 씨, 지하철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지하철이 와서 문이 열리면 그때 타면 되죠? 아니, 장난하지 말고요. 벌써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철을 갈아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지금도 가끔 반대 방향으로 탄다니까요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면 갈아탈 때 좀 긴장해요. 잘못 타기도 하고요. 많이 타보고 모르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고마워요.
그 말을 들으니 좀 힘이 나네요. 아,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새로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어요. 자, 잘 들으셨나요? 자, 다음은요, 우리가 복습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,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유빈 씨, 지하철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지하철이 와서 문이 열리면 그때 타면 되죠. 아니, 장난하지 말고요. 벌써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철을 갈아타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지금도 가끔 반대 방향으로 타요.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. 탄다니까요.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지금도 가끔 반대 방향으로 탄다니까요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면 갈아탈 때 좀 긴장해요. 어딜까? 여기 맞나? 여긴가? 이렇게 긴장을 하죠. 잘못하기도 하고요. 많이 타보고 모르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이 방법만 있어요. 이 방법밖에 없어요. 고마워요. 그 말을 들으니 좀 힘이 나네요. 아,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잘생긴 사람을 찾아서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좋겠네요. 이런 의미로요. 새로운 사람이라고 써봤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2과 두 번째 대화문을 살펴봤습니다.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2과 세 번째 대화문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